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누가 주의 임재 안에 살려는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제2의 십계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 이 언약의 집에 속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열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조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에 그 열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긍정적인 계명 세 가지죠. 1, 2, 3번 그 다음에는 부정문으로 표현한 조건이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3절이죠. 어떻게 하지 않는 것? 혀로 참소하지 않는 것.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을 연상하게 하죠. 그 다음 4절과 5절에 지금 여섯 가지 했죠. 네 가지가 더 있어요.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사회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죠?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죠. 턱도 없는 얘기, 혹세무민하는 그런 생각 또 하나님께 거스리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되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피하든지 아니면 은연중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자기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누가 굉장히 강한 독설을 하면서 마구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맞서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연중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온유한 것도 겸손한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편 15편에서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갖고 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마음에 서운한 것, 하나님 앞에 서운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대개 보면 뭐 그러죠. 아, 하나님 이번에 직장 또 갖게 되면 저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저렇게 저렇게. 그런데 잊어버리는 분이 태반이에요. 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덕담이죠. 뭐 나중에. 아이, 하나님 제 덕담한 거예요. 덕담한 거.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도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서운한 것은 내가 오히려 그게 해가 돼도 지키는 거예요. 예. 그게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뭐죠? 이자를 받으려고 뭐예요? 돈을 구워주지 않는 거죠. 고리대금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열 번째는 뇌물을 받아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예. 이런 십계명, 새로운 십계명 열 가지. 주로 언어와 관계 속에, 말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언약의 집,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조건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집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해보는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조건이 따른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좋은 집을 본 게 뭐예요? 홍 집사님은 제일 좋은 집이 어느 집이었어요? 살았던 집 말고 보았던 집 중에서 어떤 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하니 잘 안 들려. 교회? 아, 유치부 학생 같아. 모범답안 말고 진짜 제일 멋있었던 집은 뭐가 있어요? 룸메이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난 욕심이 없습니다. 네. 어릴 때는 가다가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있는 곳 같은데 담장, 높은 담장에 이렇게 장미꽃, 또 예쁜 꽃도 이렇게 쫙 우거져 있는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들죠. 운치가 있는 집. 야, 그래서 집에 멋진 연못이 있는 집은 참 멋지겠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멋진 집들이 많잖아요. 뭐 미국 영화 보면은 왜 해안가 절벽에다가 기둥을 쫙 박아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놓은 집도 있잖아요. 야, 그리고 막 유리로 이렇게 탁 박아놓고 말이죠. 태풍이 오면 견디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전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이 남프랑스 쪽으로 한번 쭉 차로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 모나코였나요? 거기 보니까 해안가에, 지중해 해안가 정말 좋은 곳에 굉장히 멋진 집들이 있었는데 누가 저쪽에 빌 게이츠 별장이 있다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의 별장은 도대체 얼마나 멋지게 생겼을까? 멀리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좋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는 누가 살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요. 한 블록을 딱 지나가면 아니 보이지도 않아요. 다 안 보이게 해놨는데 들어가면 문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방으로 간대요. 예, 유럽에서 제일 좋은 차가 나오면 제일 먼저 주문해서 팔리는 곳은 아프리카의 부자들이라.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부를 다 극소수가 완전 독점하기 때문이죠. 예. 다윗이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으리으리한 집도 아니고 그리고 왕궁도 아니고요. 왕궁에는 있으니까 아들도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는 어떤 좋은 대학을 일구어서 거기에 설립자라고 동상 세우고 그런 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기념관에 자기가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것, 그것을 바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4절도 역시 그러한 다윗의 꿈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27편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27편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초라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가져다 놓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다윗이 성전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하늘의 모형 가지고 광야에서 장막을 짓게 하신 그것을 다윗은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그 시내산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시내산의 하나님과의 언약, 그 시내산의 꿈, 그 성산의 꿈이 있었어요.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두 번째 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바로 그 성막의 꿈입니다. 그 두 가지를 믹스시킨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시온산이라고 불렸죠. 시온산.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꿈, 하나님의 성산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꿈이 함께 구현된 것이 구약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두 가지를 다 자기의 몸에 지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소를 회복하는 게 십자군 전쟁처럼 우리 일생의 목적이 아니고, 자꾸 신앙 그룹들이 예루살렘 가자, 예루살렘 가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꿈이다. 틀렸습니다. 우리에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온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냥 한번 갔다 오세요. 그리고 진짜 좋으면 한번 또 가고, 그런데 그거를 자꾸 가서 땅밟게 하고 그리고 그걸 회복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 예. 그거는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가세요. 예. 그러나 다윗의 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서 사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예, 왕은 하나님의 대표자, 언약 정신을 대표자, 신명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예, 27장이었나요? 예, 거기서 네 가지 대표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재판관, 그리고 왕,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 넷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윗이 늘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눈이 짓물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왜 좋을까요, 여러분? 왜 좋을까요? 그곳에 가면 인생이 자랑이 없어집니다. 자랑이 없어져요. 다윗의 자랑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새의 마지막 여덟째 아들. 자랑이 없었어요. 다윗은 인물이 빼어나고 준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마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미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배우 송강호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강호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네. 국민배우인데 잘생겼지. 예, 제가 어릴 때는요, 제일 잘생긴 배우가 누구였냐면요, 안성기였어요. 안성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저 사람이 잘생겼지? 예, 근데 사람들은 다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안성기라는 할아버지 배우가 있어요. 예, 근데 왜냐면 스타이기 때문에, 예, 스타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스타를 보면 다 멋지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멋있어져요. 다윗도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멋지다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골리앗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키가 큰 사람이었을까? 키가 크지 않아요. 갑옷이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나이가 좀 어리다고 그랬지만은 유소년은 아니잖아요. 이미 성인이 됐죠. 이미 성인이 됐어. 예. 그런데 어린아이가 왔구나. 진짜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여서가 아니고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네. 물론 나폴레옹도 키가 작고 키가 작은 사람이 많았지만은 다윗도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뭐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맞췄지만 그 다음에 돌팔매 썼다는 얘기 있어요? 정말 한 번 맞은 거야. 어디 전쟁에서 돌팔매 돌리고 있겠어요? 군사 지도자와 왕이 체면이 안 쓰지. 그래서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다윗이 정치에 능했느냐? 그러지 않죠. 예. 나중에 후계를 세울 때도 이 측근들이 정치를 하지 다윗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정치를 잘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다윗의 별로 불리우게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 왜 다윗 때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이루게 하셨을까? 그런 거죠. 그 이유는 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 열 가지의 계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 가지의 계명을. 언어 생활에서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참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는,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께 서원은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대금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는, 예,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삶들이 정직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 시편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무슨 유교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말씀만 자꾸 들으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 위험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십자가 없이도 우리가 뭔가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게 가장 귀중한 거죠.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가 말씀을 사랑하는, 꿀과 송이꿀보다 그리고 금과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말씀 사랑이 있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리고 또 누가 와서 해도, 예, 설교 잘하는 분 정말 말씀의 깊이는 다 서양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 그 외국 목사님들의 책이나 설교를 보면 야, 깊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좀 깊이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역시 이게 기독교도 서양 종교야. 외국에서 왔으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이 더 성경도 잘 알고 더 깊이가 있고, 약간 그런 제가 사대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거예요. 무슨 뭐 플라톤은 말하기를, 막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그의 책에서 신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뭐 아니면 뭐 심리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정함과 뜨거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우선순위에 놓는 그러한 태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수함과 그리고 말씀을 진실로 따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만나면요, 그냥 교회 주변으로 이사 갔어요. 서울의 충현교회가, 제가 80년도에 강남교회 신학생으로 강남교회를 다녔는데, 그 뒤에 충현교회가 그때 다시 지어져가지고 당시로는 엄청나게 멋지게, 요즘 같으면 사람들도 막 비난할 거예요. 교회가 뭐 이렇게 지었다고. 그때는 다 선망했어요. 야, 주님의 교회가. 예, 강남이 막 개발되고 논현동 그쪽에 홍홍홍홍 할 때 말이에요. 예, 지금 홍홍한가 봤더니 아니죠. 완전히 그냥 바늘 하나 놓을 틈도 없이 다 빼곡빼곡빼곡하죠. 예, 그때 충현교회가 거기에 덩그러니 들어섰는데, 예, 거기 교인들이 그 주위 땅을 다 샀어요.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고, 예, 왜 교회 주변에 가면요, 사람들이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재수 없다 그래요. 그냥 뭐 교인들이 와가지고 주차 막 해내려고 하고, 그래서 아, 교회 주변
안 살려고. 집값 떨어지고 왠지 싫어해요. 온누리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 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충현교회 주변으로 신자들이 다 집을 샀어요. 다 그 근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교회 주변으로 가려는 거예요. 예. 교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새벽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또 그럴 수 있는 거. 성도들은 그게 꿈이었습니다. 예.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잘 꾸미고 이번 성탄절은 어떻게 할까? 또 신년주일은 어떻게? 부활주일은 어떻게? 예. 그런 마음의 소원과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예. 뭐 교회가 뭐 건물 자랑하고 뭐 그런 이념적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그럴 만한 시절도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교회는 공회당이었고 교회는 또 야학이 이루어지고 또 문맹을 퇴치하는 배움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고 그리고 보육원도 되고 타가소도 되고 제가 어릴 때 제 주일학교 때는요 예, 그 고아원과 결연을 맺어서 항상 우리 교회 학교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 거기서 절반씩을 그 보육원 아이들로 채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걔들이 이렇게 줄지어 쫙 와요. 저는 어릴 때는 걔들이 무서워했어요. 굉장히 저돌적이기 때문에 근데 옷을 같이 딱 이렇게 맞춰 입고요. 머리 팍팍 밀고 그래가지고 각 반에 절반씩을 부모 없는 아이들 와서 같이 배웠어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역할을 다 했어요. 지금은 사회복지기관이 다 있고 사회복지사도 다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한 거예요.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가뭄이 오거나 이재민 대피시설도 다 교회였죠. 다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떡도 해서 나누고 교회가 잔치마당이 되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그때도 사회가 다 교회를 인정해주지 않죠. 아, 저거 예수쟁이들. 예. 여전히 외래 종교라는 그런 베타가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었고요.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뭐 우리 부모님도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러나 진짜로 사랑한 분들 말이죠. 교회 갔다 와서 오후 내내 무슨 사람 험담하는 예, 그런 세대 말고요. 그분 진짜 신앙인이 아니죠. 예.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는 거죠. 예. 그런 분들 잘못됐나 한번 보세요. 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나한테. 예. 그냥 뜨내기처럼 다니는 그 헛소문들 말고 진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데 진짜 자녀들 잘못하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있을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내 평생에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는 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입니다. 하나님은 그와의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소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허접한 무신론에 그런 사조 가볍게 벗어버리고 복음과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멋지게 방어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엘리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집이 아니지만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것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성전, 의리의리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머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그 광야시대와 같이 초라하게 해놓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백향목 집에서 살고 싶다 하더냐? 이 어리석은 다윗아. 아, 다윗은 진정 갖고 얘기했다가 하나님 앞에 총을 먹었어요. 왜 그러세요? 내가 언제 백향목 성전에서 살고 싶다 하더냐? 나는 너희들의 마음 안에 살기 원한다. 너희들의 중심 안에 살기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고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주 발길이 가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네, 비싼 샹들리에가 거실에 쫙 늘어진 집, 여러분 그런 집 가고 싶죠? 이태리 가죽 소파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아주, 야, 이런 가구 정말 한번 앉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가구 있는 집에 여러분은 가고 싶죠? 내가 아무리 돈 벌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부엌을 그냥 전자동으로 번쩍번쩍번쩍, 이야, 동선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부엌 들어가고 나오기가 싫겠다. 그런 집 되게 가고 싶죠. 화장실이 막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화장실에서 막 거실 같은 화장실. 물론 뭐 그런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자꾸 가고 싶은 것은 아니죠. 예, 가고 싶은 집은 마음 편한 집이에요. 그 주인하고 뭐 집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그 주인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한 곳에 가고 싶어요. 학창시절에 가고 싶은 친구 집은 어디예요? 라면이 먹고 싶을 때, 그땐 자취방이죠. 예, 자취방에 가야 편하게 라면 끓여 먹고 죽 치고 있다 오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좋은 집 사는 까다로운 친구 집에 가면요, 힘들어요. 예, 들어가면 신발은 저기다 벗어놓고 야, 이 슬리퍼는 이거 신고 괜히 잘해놓고 그러면요 주눅들어요. 왠지 발에서 냄새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꾸 뭐 먹으라고, 뭐 먹을래, 그래도 자꾸 됐어 됐어, 빨리 집에 가야지, 나 갈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편했어요. 광야에서 사모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외모도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자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편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던 것, 그 두 곳은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마틴 루터,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불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가 같이 겹칩니다. 하나님의 성전 체험과 말씀 체험이 함께 겹치는 거예요. 네? 무교회주의로 이상하게 어디 딴 데 가서 뭐 하다가 어떻게 말씀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뭐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주의 교회를 부정하고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미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쪽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이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통을, 그 다윗의 마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어우러지는 주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걸 편하게 여기고 그곳에 가서 나의 자리를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또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나는 너의 집에 있고 싶어. 너의 편한 동행이 되고 싶어. 너의 편한 주인이 되고 싶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게 여기고 편안하게 여기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도 그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학창시절에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전도였던 것 같아요. 찬양도 전부 전도에 관한 찬양이 많았어요. 그죠? 마음의 문을 열고 찬송가에서도 그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뭐,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은 그 힘아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새벽이니까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이 찬양 부르면 은혜가 됐어요. 왜 마음을 닫아놓는가? 마음을 열어라.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그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문 두드리는 손 그 못 박힌 손이 내 마음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다고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던 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 구주의 말씀을 사모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말씀들이 심리적인 얘기로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부부간의 관계와 갈등을 적게 할까? 어떻게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울까? 말씀 안에 다 들어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구주의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사모합니다. 인생이 흘러갑니다. 점점 흘러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 애처로운 애착도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만나도 어릴 때 그 눈빛이 아니고 그 얼굴이 아니고 무슨 얘기하면 아, 어머니 예, 이제 됐어요. 예, 얘기 안 하더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요. 어 그래? 내가 그렇게 가슴 아리하던 그 자식이 이 자식이 맞은 거야? 예.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남죠? 뭐가 남아? 내 꿈도, 내 집착도, 내 희생도, 헌신도 다 지나가면 뭐가 남죠? 예. 슈바이처의 그 집에는요, 마지막에가 보았던 성경과 돋보기가 남겨져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아주 단순한 사람, 박사가 네 개였고, 시대 정신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성경과 돋보기.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늘나라 돌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동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놓지 마시고요. 성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것인가? 누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 것인가? 다윗처럼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전성기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